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부동산. 오늘은 원탑 공인중개사 사무소 홍수진 대표님을 모시고 영등포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산동 5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당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탑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홍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로요. 우리 대표님 사무실이 네네. 영등포 안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무실 주변, 네. 당산동 5가 쪽인데 네. 이 주변하고 네. 조금 넓혀서 영등포 쪽으로 현재 집값 동향이 어떤지, 네. 뭐 시세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거래들 좀 얼마큼 거래가 되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뭐 영등포 지역도 아시다시피 워낙 넓다 보니까 입지별로 지역별로 가격 차이는 많습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작년 2022년도 말 기준으로 23년 들어서 약 10%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저희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당산역 근처 같은 경우에는 당산동의 대표 아파트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은 삼성 내면 4차 아파트를 네, 꼽을 수가 그쵸.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꾸준하게 4~5년간 가격 상승이 꾸준하게 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 2022년도 말 기준으로 30평대 기준으로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2023년 들어서도 가격 변동은 거의 없고 네. 하락도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말고는 또 최근에 당산역 인근으로 소형 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이 공급이 사실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말 정도부터 또 올 초에서는 뭐 분양이든 매매든 소형 주택에 대한 거래는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도 가격 변동은 거의 없는데 사실은 매수 문의는 꾸준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매수 문의가 거래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거래가 정말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잖아요. 네. 전 정부에 있었던 이 주택시장의 많은 규제들 네네. 그것들 조금씩 풀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게 규제가 풀리는 이런 것에 정말 이렇게 주택 이런 거래에 네. 영향이 전혀 없는 건지.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도 해제도 됐고 네, 또 뭐 대출 관련 또 특례 보금자리론도 출시가 됐고 네. 뭐 만약에 대출 관련된 규제가 많이 완화는 됐는데요. 네. 2023년도 상반기에 1, 2월 달에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해당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이제 거래가 된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아직은 이 DSR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거기다 이제 고금리 기조가 계속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매수 심리가 어떻게 거래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문제가 네.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나마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네. 이제 9억까지니까 네, 맞아요. 9억 이하의 이제 뭐 중저가 주택은 조금 거래가 된 반면에 네. 사실 그것도 좀 미비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시 금리가 발목을 네. 잡고 있지 않나 네. 이런 것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앞서 이 주택에 있어서 매매 시장을 알아봤다면 네. 이번에는 임대차 시장을 알아볼 텐데요. 네. 아파트나 비아파트를 포함한 이 주택에 있어서 전세 월세 가격이나 이런 거래량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한 2년 전 가격으로 다시 회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0평대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한 11억 정도까지도 이제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7~8억 선으로 한 2년 전 2021년도 가격으로 네. 다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말고 또 이제 소형 오피스텔이나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네.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또 공시 가격도 얼마 전에 하락을 하고 보증보험 네.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겹쳐서 10% 이상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고금리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워낙 높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코로나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불입을 해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전세 수요도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2년 전에는 전세 비율이 한 7, 그리고 월세 비율이 한 3, 네. 이 정도였다고 보면은 지금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문의 자체도 월세 문의가 한 7 정도 되고 또 네. 전세 문의는 한 3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네. 전세 가격도 한 2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전세값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이제 소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네, 네.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적으실 거예요. 소유주분들이 네, 물론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네. 또 이제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상황을 하는 거 할 바에는 맞아요. 월세로 그냥 네.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쵸.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와 월세 비율 자체도 네. 역전해가지고 월세를 많이 찾고 네. 전세가 많이 빈도수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요. 네. 대표님 사무실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외에 네. 뭐 상가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런 상업용 건물 네. 이런 쪽 분위기도 네,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은 네. 이 시기에 사무실 주변에 상가나 사무실 네. 그리고 상업용 건물의 좀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영등포구 이제 저희 근처에서 상권이라고 하면은 영등포역 앞에 대형 상권이 우선 있고 그쵸? 또 이 당산역 근처도 상권이 꽤 발달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산역 인근의 상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배후 인구, 배후 주거지에 비해서 상권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좀 상권으로서는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장기간 공실이 되거나 그런 네. 사례는 별로 없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손바뀜 현상이 이제 꾸준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근처에는 주목해봐야 될 것이 또 영등포구는 아시다시피 이게 중공업지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사무실 네. 공급이 최근에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 이제 사무실이죠. 네. 그래서 세입자를 지금 구하는 곳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임대 가격이 평당 사용면적 기준으로 평당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기가 그렇게 또 코로나보다는 나아졌지만 네.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죠. 이제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좀 채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주변 대표님 네. 사무실 주변의 상가 사무실들은 주택에 비해서는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역적인 특징이 네. 좀 주거는 많은데 네. 거기에 비해서 이런 상업이 상업용 건물들이 네, 좀 네. 좁다 보니까 네. 적다 보니까 좀 잘 버티고 있다. 네, 인구수에 비례해서 상가가 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버티고 있고 네, 네. 또 날씨도 풀리니까 네.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그래서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사무실 주변에 주택 그리고 상가나 사무실 이런 상업용 건물 이런 것들의 매매 시장 네. 그리고 임대차 시장 분위기 네.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 이 부동산의 가격은 네. 그 지역 가치가 좌우하잖아요. 네. 흔히 말해서 입지.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이 사무실 주변 당산동이나 네. 영등포 크게 봐서는 네. 이 지역 가치가 좀 어떻게 바뀔지 그걸 또 좌우하는 건 개발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소식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영등포구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규모로 재건축, 리모델링 진행하는 아파트들도 꽤 되고요. 네. 특히나 당산역 인근에 그 신통기의 후보지로 이번에 선정이 네. 돼서 이제 또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또 당산역이 지금도 2호선하고 9호선 W역세권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이 또 2호선, 9호선은 워낙 선호도가 높은 지하철 네. 노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또 목동선에 대한 어떤 교통호재도 또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동선은 아마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2023년도 안에 결과가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 당산역이 트리플 역세권역도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도 입지가 굉장히 좋고 또 한강변이라는 또 강점까지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교통이 또 목동선 호재까지 겹쳐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네. 안정적인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산역 주변 그리고 네네. 이제 넓게 봐서 영등포. 네. 사실 영등포는 이제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층 말씀하셨는데 뭐 여의도 뭐 딱 네.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시범 단지들 네. 있어서 그런 주택 그렇고 또 주변에 뭐 이런 목동선이나 또 네. 개발 호재 있어가지고 네네.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가치는 지금도 좋지만 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텐데 네. 다만 이제 그때까지 이 주택 시장이 네. 얼마큼 버틸지가 네. 이런 분위기가 네. 언제 빨리 좀 반전될지 이게 조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대표님 네. 이제 끝으로 네. 실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이쪽 지역을 좀 생각하시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당산동은 네. 조금 넓게 본다면 영등포 네. 이쪽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네. 당산동은 이제 교통이 좋다 보니까 물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실입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특히나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1, 2인 가구의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은 지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의도가 가깝고요. 그쵸. 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9호선. 네, 그렇죠. 방금 나인, 네. 또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당산역에 가까우면서 또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대기 수요를 하고서는 이제 집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집들도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보장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투자 목적으로 소형 주택에 대신에 이제 당산역이 네. 가깝고 그쵸. 또 이제 한강 조망이 조금 되는 그런 오피스텔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월세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집가 상승까지 꾸준하게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사무실 주변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실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이쪽 지역을 보시거나 뭐 아니면 좀 본인 자금 여력에 맞게 어떤 특정 물건을 찾으신다면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갑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제 대표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물론 또 물건도 많이 확보하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여력에 맞는 거 다 추천해 주시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우리 대표님 같이 방송해서 되게 영광이었거든요. 아, 네. 대표님은 저랑 같이 방송한 게 어떠셨는지. 평상시에 진짜 부동산 쇼 제가 네. 애청자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상시에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이슈나 정책 관련해서 이제 빠르게 전달해 주시니까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부동산 사무실이 당산동에 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물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매물 문의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동산 전반적인 면에서 이렇게 상담도 네. 해드리고 이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당산동 한번 방문하시면 꼭 저희 사무실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탑 공인중개사 사무소 홍수진 대표님과 함께 영등포 현장의 부동산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이쪽 지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신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봄꽃 내음에 취해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